쿠팡과 CJ제일제당의 즉석밥 전쟁이 뜨겁다. 쿠팡과 CJ제일제당은 햇반 비비고 만두 등 일부 간편식의 납품 단가에 대한 입장차로 지난해 말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1일 쿠팡은 올해 1월에서 5월 식품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소 중견기업 즉석밥 제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고 10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이 만드는 즉석국, 냉동만두도 같은 기간 60% 이상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즉석밥 등 식품 품목을 독과점해 온 대기업 제품이 빠지자 후발 중소 중견 식품 업체들이 새로운 성장 방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납품 단가 갈등으로 쿠팡에서 즉석밥 등 일부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CJ제일제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즉석밥 브랜드 햇반은 오노프라이 즉석밥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판매를 놓고 쿠팡과 대립하던 LG생활건강도 2019년 쿠팡에서 철수한 이후 시바텐 11번가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와 판촉을 나선 경우도 있다.